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사실 이거 쉬운 곡이 아닙니다. 예, 특히 무반주로 이렇게 여러 성부로 나눠서 노래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정도 한 것만 하도 뭐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경연대회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하죠. 많이 심각하죠? 예? 많이 심각한 상황.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좀 심각합니다. 좀 큰일 났네요. 지금 일단 파트 간의 템포가 안 맞아요. 음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거를 확실하게 고치셔야 되는데 지금이 야외가 돼서 굉장히 힘들겠네요. 서로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다 질러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좁히고 조금 둥글게 앉았으면 좋겠는데요. 좁히겠습니다. 네, 좀 좁혀주세요. 야외에서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라토너가 좀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많이 훈련을 참 잘하시네요. 여기서 하면은 볼에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멋있게 들릴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네 소절만 합니다. 네. 오케이, 베이스만. 아래로 내네요. 다 같이 운동하는 거죠? 한 옥타브 아래로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네, 아직도 아래로. 성기요. 베이스만. 지휘자의 템포로 맞춰주셔야 돼요. 뛰어서 섞게 되면. 첫 소리가 똑같이 되셔야 돼요. 똑같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호흡을. 아, 그렇다고. 호흡이 안 가요. 여기에 맞는 호흡. 지금 뭐 해야죠? 여기는 피아노. 피아노의 호흡을 하셔야 돼요. 네. 그, 확 따라주십시오. 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우여원 선생이 워낙 화성을 이제 보통 화성을 안 써요. 그 무난도로 부딪히는 거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안 쓰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써야 돼요. 알토는 E고 테너는 D예요. 레미죠, 레미. 그러면 그게 부딪히죠. 원래 화성이라는 건 도미솔 해서 3동으로 다 화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오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미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은 화성으로 쓰는 것 같아요. 부딪힌 거를 화성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양이.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크면은 화성감을 못 느껴요. 한번 알토테로만 해볼게요. 예. 예. 잘하셨어요. 알토가 조금 높은 거에도 좋아요. 외람되지만 네. 주기자님께서 주문하신 그 모든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예심 통과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마디 했는지. 네. 이제 두 마디 했죠. 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망하지 마세요. 네. 자, 다시 합니다. 빠르지 않았어. 빠르지 않았어. 누가 소리 안 냈어요? 제가 안 되니까 칭찬하십니다. 맞는 얘기야. 아, 절망적인 거. 아, 난 안 내신 줄 몰랐는데. 네가 눈치 껏 잘해라 그러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 이거 넘어갔다. 답답하시죠? 오늘 안에 이 노래 다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따라라라라. 따라, 따, 떨어져요, 따. 크게 하시지 말고 뾰족하게 따 이제 뾰족하게 네, 그렇게 안무가 선생님 그렇죠 조금만 떨어졌던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됐어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은데. 자, 그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네. 그 다음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 집에서 이 악보를 보다가 시를 봤는데 시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죠? 너무 시가 아름다워요. 우리 김태원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어요? 하고 외모하고는 다릅니다. 외모가 아름다워. 안에 외모는 멋있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이 네. 선생님, 네.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